네, 한보신님 네. 빅테크 수업이라는 책이 나왔고요. 예. 자, 지금 시간이 56분인데 염승환 이사님 모실 시간이 됐죠. 네. 일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지금 뭐 채팅창에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리고 우리 김프로님께도 그런 이거 맞냐고 많은 문자를 받았는데 아, 급하게 주말에 문자 드립니다. 1분만 시간 내서 읽어보세요. 저 3프로TV 염승환입니다. 주린이의 멘토라고 할 수 있죠.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 돈 많이 벌었습니다. 초고속 승진했고요. 전설이 됐습니다. 이런 등등의 문자를 하면서 실제 수익이 나는지 관망해 보십시오. 무료 톡방 임장 링크. 어제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도 봤습니다. 아니 뭐 너무 황당했죠 그냥. 빨리 신고해야죠 신고. 네. 이사님도 받으셨어요 이 문자? 네. 아니 저는 문자를 받은 게 아니고 네. 이제 누가 알려줘가지고. 네. 아, 저한테도 많이 왔는데 알려줘요. 이거 진짜냐고. 네. 네. 뭐 그때도 작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증권사 전 또 직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유료 리딩방을 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당연히 불가능하고. 네네. 네. 그리고 이런 또 시장 분위기에서 무슨 또 리딩을 하며 또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선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걸 우리가 해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셔야 되거든요. 네. 본인 빨리 신고해서. 네? 네, 그래서 신고해서. 오늘 이제 그 월요일이니까 네. 바로 이제 회사에 얘기를 했고 회사 법무팀에 대해서 조치를 아마 변호사가 네. 조치할 겁니다. 자, 끝에 네. 이렇게 끝나면 저 염승환 돈 많습니다. 구독 비용 요구하지 않습니다. 들어오셔서 같이 주시죠. 네, 종목 받아가세요. 방 참여 가능 인원 30명 남았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방 잠금입니다. 아이 사람들아. 진짜. 아이고 정말 왜 그러니?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 한 1, 2분 남은 요거 하여튼 저희가 법적으로 우리 염승환 이사 그 회사에서 또 그쪽 대응할 거니까요.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런 일은 우리 저 진행자는 물론이고 우리 게스트분들 누구도 이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장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날인데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오늘 일단 그 이번 주 일정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그 오늘 이제 오스테인 플란트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이제 대상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대상이냐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래서 거래가 계속 정지가 될 수도 있고 뭐 풀릴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한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내일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와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제일 중요하죠. FOMC가 열리고 또 미국의 테슬라도.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있고 애플하고 삼성전자 확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IR이 있으니까 그 내용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은 미국의 12월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이것도 이제 물가 지표로서 좀 영향을 받으니까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포스코 주주분들은 이제 물적 분할 그날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니까 참고하시고 넷플릭스 뭐 주가는 안 좋지만 드라마가 이번 주에 공개됩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이란 이제 드라마인데 좀비물인 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비물이에요. 네, 약간 좀비에 꽂혔어 거기. 네. 그래서 완전 좀비에 꽂혔어. 네. 그래서 요거 또 기대들을 많이 하고는 계신 것 글로벌로 같더라고요. 글로벌로 가려면 좀비가 잘 먹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30일 날 이제 우리 한국 쉬는 날인데 중국의 제조업 지표 발표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시가 됐습니다. 네. 자 이제 현재 시장은 그 약세 좀 출발을 할 것 같고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한 15포인트 정도 현재 나왔네요. 2823포인트 10포인트 정도. 나스닥 선물 같은 거는 많이 오르는데 이 정도면 0.69. 네. 아 근데 일단 떨어진 걸 먼저 조금 반영을 반영하네요. 네. 네.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네, 좀 오르고 있어요. 3.5% 예, 정도. 약간, 예. 조금 회복세긴 한데 네. 내가 비트코인을 걱정한 건 처음이네. 네. 나스닥하고 워낙 같이 가. 네, 같이 가서. 같이 가. 비트코인이 정확하게 같이 가고 있어. 아, 확실히 위험자산 쪽 네. 그렇게 이제 보는 모양이군요. 그래서 코스피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진 않았고요. 2825, 8포인트 정도, 0.3% 정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0.94% 지금 하락인데 아, 1% 가까이 빠졌군요. 네, 1% 가까이. 어디가 많이 빠진 겁니까, 코스닥은? 코스닥은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불난데? 네, 그래서 좀 영향을 주는 건 한 5% 일단 빠졌고 워낙 큰 종목이라 네, 워낙 좀 큰 종목이라 네, 다행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 어쨌든 불난 것 자체가 뭐 당연히 사고니까 근데 전기차 그 오창 공장이 전기차 양극재는 아니고 네. 소형 가전 있잖아요. 뭐 전동 공장. 아, 그래요. 거기 양극재. 전기차 건 아니에요? 예. 네.
그리고 휴게실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휴게실? 네, 휴게실, 뭐 탕비실 이런 쪽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가동이 중단되니까. 근데 이제 그 포항에도 공장이 있어요. 포항 공장에서 전기차용.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마 전기차용은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은데. 두 군데서 불난 거예요? 아니, 하나, 아니 오창만. 오창만 난 거예요. 네, 오창인데 전기차. 전기차 쪽은 아니라고. 네.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는 좀 없어야 되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 화재 사고로 5%나 빠지다 보니까 일단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피 쪽 같은 경우 오늘 그 카카오 그룹주가 좀 강세 일단 보이고 있으면 카카오페이가 한 2.7%. 카카오 본주는 빠지는. 네, 카카오페이가 좀 오늘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롯데지주가 미니스톱 인수 해가지고 이제 그 세븐일레븐 있잖아요, 롯데그룹. 그래서 아마 이제 업계 확실한 3위가 될 거다. 아, 세븐일레븐이랑 미니스톱 합칩니까? 네, 이제 아. 그 가져갔어요, 롯데그룹이. 그래서 공시가 나왔고, 오리온이 한 1% 정도 올랐고요. 포스코케미칼, S오일이 좀 반등하고 있고, 빠지는 기업은 그 아까 뉴스 나왔지만 효성 TNC도 공장에 불이 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한 4.5% 일단 빠지고 있고, 현대 오토에버라든가 뭐 SK 이노베이션, 카카오뱅크는 아마 실적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돼가지고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2% 정도.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도 일부 좀 밀리고 있어서 아직은 대체적으로 약세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0.4%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은 일단 오늘 그 신택이 한 4% 올랐는데 그 설비 투자 공시가 지난주 떠서 오늘 주가 강세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에이스테크나 KMW 같은 이제 통신 장비가 급등은 아닌데 그래도 한 1%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시젠도 오늘 증권사에서 호평이 하나 나오면서 1.6%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반면에 그 안트로젠이란 기업이 지난주에 이제 임상 데이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안 좋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당뇨 족부 개양이라는 치료제인데 이게 삼상 실패했다는 그 뉴스가 떠가지고 지난주 하한가 가고 오늘도 추가로 한 27%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 관련주라든가 또 엔캠, 뭐 하나머티리얼즈, 대주전자 재료 같은 이제 반도체 소재라든가 뭐 부품, 그다음에 2차전지 소재 이쪽 섹터가 에코프로 BM 좀 따라서 같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2차전지 영향으로 좀 부진하다. 바이오하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수급 상황은 외국인은 그냥 관망을 하고 있고 한 15억 정도 팔고 있고 기관 투자가 한 10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좀 받고 있어요. 기관 투자들이. 개인은 좀 팔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은 뭐 일단 외국인 기관이 조금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선물 쪽은 외국인이 조금 소폭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 그 업종으로는 오늘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주로 화학주, 전기전자, 의약품 이쪽 좀 사고 있고, 서비스 업종 뭐 게임이나 인터넷, 자동차 이쪽은 여전히 좀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들은 일단 거의 전 업종에 대해서 골고루 그 적금 매수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이제 가장 그 센 업종 같은 경우는 사료 업종이 좀 오랜만에 좋은 것 같고요. 사료? 예. 사료나 뭐 이쪽 관련된 뭐 육계 업종 뭐 이쪽이 네. 좀 오늘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그 건설 대표주도 지난주에 그 DLNC가 무슨 뭐 진동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아 이게 성수동인가 뭐 네, 거기 아. SM 사옥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주가 7% 폭락했는데 일단 오르네, 다시. 예, 진단 아, 결과는 예상이 이렇게. 없다고 하더라고. 응? 악재들이 자꾸 이렇게 아니 터지는데. 대형 건설사들이 만든 애들이 다 그러냐? 현대산업개발도 큰 데잖아요. 네, 큰 데죠. DL이 옛날 대림 대림사 대림. 대림. 근데 이제 예전에 그 2011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그 테크노마트 기억나세요? 네네. 거기 태보라고 이렇게 댄스하다가 네. 한 스물 몇 명이 동시에 발을 구르니까 실제로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 네. 엄청 패봤어요. 아 그래요? 테크노마트 흔들린다고 흔들렸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흔들렸지. 몇십 명이 단체로 댄스라니까 태보라고 막 네. 격렬하게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 네. 근데 거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수동도. 성수 이제 SM 사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아~ 거기 댄스 연습을 각자 맞춰서 춤을 네. 춰야 되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거. 아, 일종의 뭐 공명 같은 네, 공명 현상이라고 이런 거군요. 네. 근데 가뜩이나 이제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그렇지. 예, 이제 주가가 급락했는데 일단 오늘은 좀 다행히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거 같고요. 현대산업개발은 또 뭐 수도권에 지은 옛날 저 뭐 전에 지은 아파트가 뭐 하루 뭐 3일에 한 층씩 올라갔었다고 그런 뉴스도 있던데. 예. 그 아파트가 많이 빠졌대요. 그것 때문에 아이파크. 아. 네. 브랜드가 이제 그런 예. 일들이 건설업 그러니까. 쪽에 악재로 계속해서 예. 좀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이제 사료도 좋은데 오늘 음식료 업종이 일단 분위기 좋은 게 아까 뭐 오리온도 올라갔고 농심은 오늘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2.4%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지금 아침에 하락 출발했다가 지금 하이닉스가 플러스 반전하면서 조금 이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정유 업종도 일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업종들은 다 빠지고 있는데 줄기세포학과 안트로젠 영향으로 일단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좀 분위기가 안 좋고 컨텐츠 기업도 이제 그 넷플릭스 영향을 좀 일부 받는 것 같고요. 뭐 광고라든가 여전히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이제 무형자산 기업들 또 2차 전지 소재 에코프로 BM 영향으로 다 좀 영향 일부 받는 것 같아요. 음흠. 거기 이제 공급사들이 실제 이제 전기차 쪽은 아닌 걸로 나와 있지만 그래도 투자 심리가 워낙 위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도 여전히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의 그 성장과 같이 이제 괴를 같이 했던 그런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좀 쉽게 회복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래도 음식료 업종이 좀 괜찮은 게 미국에서는 음식료 업종 그 섹터 차트를 봤더니 계속 신고가더라고요. 이 안 좋은 장에도 네. 뭐 코카콜라라든가 이런 기업들 보면은 그런 거랑 좀 맞물려서 인플레 수혜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격 인상을 하니까 그래서 한국도 약간 음식료주가 오늘은 좀 강세를 보이는 게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정도로 오늘 시장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은 조금 더 마이너스 폭을 키운 것 같습니다. 네, 1% 좀 넘게 일정 한 2, 4%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또 일단 리포트들 한번 아침에 보고 오신 거 모니터링 하신 거 한번 좀 소개해 주시고요. 다시 네, 한번 시장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월요일마다 항상 나오는 보고서인데 하나금융의 이재만 연구원님이 이제 적어주신 자료인데 주당 가치가 이제 좀 정말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이제 시중 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PER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S&P 500 PER이 20배 밑으로 떨어졌고 코스피는 10.2배까지 떨어져서 코로나 19 팬데믹 3월 2020년 3월 이후 최저치까지 이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는 이제 좀 종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에는 당연히 26일 FMC 회의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인데 일단은 연준이 지금 이제 현재 시장에선 연간 4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이상 좀 매파적으로 바뀌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매수 위한 현금 확보 수요도 조금 일단락 된 것 같다. 그래서 이 이벤트가 좀 지나고 나면 지수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최근에 금리 뭐 실질 금리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현실성이 중요해졌다 미래보다는 이익의 현실성이 좀 중요해졌다 이렇게 좀 적어줬고요. 특히 S&P 500 지수가 지난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좀 강했던 이유가 그 EPS 증가율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당 순이 네. 그러니까 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거잖아요. 그럼 이익이 늘거나 주식수가 줄면은 EPS가 당연히 올라가는데 미국은 자사주 매입을 작년에도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148% 증가했는데 한국은 영업이익은 169%가 증가했어요. 네네. 그러면은 주당 순이익도 그에 걸맞게 증가해야 되는데 주당 순이익 증가율은 68%밖에 안 돼요. 왜요? IPO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 전체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나 버린 거죠. 주식수가 늘어나면 분모가 커지니까. 지수가 될 수가 없었다. 네.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은 사실 한국이 더 높아요. 근데 EPS 증가율이 그거에 못 미치다 보니까 결국엔 좀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는 부진한 거 아니냐. 그래서 김 대표님, 그 김 프로님도 항상 얘기하시는 거 자사주 매입 뭐 소각 얘기하시는데 그 이재만 연구원님도 이제 적어 놨어요. 자사주 매입을 늘려야 된다. 우리 한국의 EPS가 올라가기 위해선 이 자사주 매입을 늘리고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자사주 매입을 늘리는 기업이 더 대접을 받을 수도 있다. 예.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들도 나오니까 최근에 그래서 결국엔 지금 PER로 가기가 좀 굉장히 어렵대요.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인데 네. 유동성 때문에 PER이 이제 할인을 받는다면 EPS가 올라가야 된다. 이런 기업을 좀 찾는 게 이제는 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익과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리는 기업을 올해는 좀 잘 발굴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참고로 오늘 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K옵션이군요. 오늘 상장을 네, 했고 맞습니다. 따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 올해 첫 따상이랍니다. 하긴 뭐 올해 해봐야 뭐 몇 개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예, 지금 2만 원의 공모에서 4만 원 간 다음에 30% 더 오른 5만 2천 원. K옵션 안 하셨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하셨는데 못 보셨구나. 네. 차라리 K옵션 하시지. 이렇게 좋은데. 실수를 찾기 위해 가지고 뭔가 아니, 보상 심리가 있는 모양이야. K옵션 같은 이 어? 따상 가는 종목을 하셔야지. 자. 아, 경쟁률도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기관 수요 측에서는 굉장히 높았어요. 아, 높았어요? 네. 네. 보통 기관 수요 측이 흥행하면 거의 성공하더라고요. 이렇게 관찰을 해 보면 그게 뭐 천대일 넘어가면 거의 공모전 성공하는 거 네. 같아요. 옵션. 근데 이게 K옵션. 어쨌든 그 타이밍은 사실 별로 안 좋거든요. 지금 작년에 지금. 상장했으면은 정말 더 뜨거웠겠죠. 왜냐면 이게 메타버스 관련주잖아요. 약간 NFT. 네, 서울 옵션. 그래도 뭐 네. 따상인데 뭐. 그러니까 물론 가긴 갔는데 뭐 따상을 연속성이 있냐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세상에 걱정할 데가 없어서 따상을 걱정하셨네 우리가 지금. 자, 하여튼 네. K옵션은 오늘 첫날 따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네. 소식 전해드립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사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음 리포트. 네. 아, 이거 신영에서 하셨나 보다, 그죠? 신영증권에서. 네. 뭐, 거기가 지금 마비가 됐다는데 서버가. 아, 서버가요? 네. 그래도 뭐 이 정도. 아,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 걱정돼. 27일 날 뭐. 마비. 아. 응? 이런 중소형주도 마비가 되는데. 그러게요. 그 엔솔 어떻게 할라 그러지? 7개 증권사가 이번에. 아, 진짜 걱정되는데. 진짜 걱정돼. 준비하겠지 단단히 설마. 아니 뭐 여기는 뭐 서울 옥션은 준비 안 했겠어. 근데 그게 이제 한 번에 몰려버리니까 서버가 감당을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 서버 용량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에. 아 지금 팔리질 않는다는데? 아, 아 접속이 안 돼서. 팔리질 않는데. 마음 급하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뭐 내일도 또 상감 뭐 그럼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줘봐 지금 접속이 안 됨 접속 안 됨 자 또 다른 리포트 얼른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이제 아까 음식료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하나금융의 심은주 연구원이 이제 음식료 자료 하나 나왔고요. 지금이 이제 팬데믹 3년 차라서 올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고 그 10년 전에 이제 금융위기 때도 위기 후에 3년 차에 좀 굉장히 강했대요. 이 음식 업종에. 그래서 이번에 팬데믹도 3년 차가 들어가는 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싸다. PER이 11배에 좀 불과하다. 그런 내용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곡물가가 좀 꺾여야 되는데 일단 곡물가는 2021년 5, 6월 고점 대비해서는 좀 20% 정도는 빠져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느냐 이걸 좀 판단을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만약에 꺾인다면 확실히 음식 업종은 좋은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분기 영업이익 전망은 일단 3.8% 증가할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익 자체는 크게 문제될 건 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해서 기업들이 뭐 이렇게 음식료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곡물가만 계속 안정되는 모습 나오면 한번 음식료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오늘 음식료가 괜찮죠?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네. 워낙 뭐 경기 안 타는 종목이기도 네. 하고 안정감이 주가도 있으니까. 주가도 작년 하반기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좀 가장 센 것 같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네. 그리고 요건 좀 부정적인 리포트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 메리츠의 이효진 애널리스트가 그쪽 레저 업종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데 한번 내용 말씀드리면 여행 업종 같은 경우도 지금 리스크 노출도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여행사들이 인력 감축, 자회사 청산 통해서 비용은 많이 감소한 건 좀 사실인데 일단 현재 주가는 아직 좀 약간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상위 사업자로의 과점화, 그다음에 패키지 수요 집중이라는 그런 주가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정당화되려면 더욱 더 상위 사업자로 이런 것들이 과점화되면서 패키지로 이제 여행이 계속 집중된다는 그런 추가 과정이 전제되고 네. 주주 희석 유상 증자를 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럴 때 지금
이 정도 주가가 좀 타당한 건데 지금 주가는 어쨌든 좀 그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좀 선반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사실 해외여행 좀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직도 네. 언제 갈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여행사들이 지금 자금이 계속 좀 올해 바닥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해외여행 재개속도가 빨라지지 않으면 추가적인 자금 확보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행업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카지노도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반사 수혜는 없을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해 11월 최대 이제 정키덥죠 이게 갬블 여행하는 뭐 그런 업체로 알고 있는데 네. 해외 이제 도박 같은 거 뭐 여행하는 네. 그 선시티 중국에 이 회사 CEO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대요 왜? 예 네, 그게 해외 도박 여행을 알선한 죄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뭐해?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해외 도박 여행이나 해외 카지노잖아. 네. 해외 카지노 가는 패키지를 만들면은 그 속이야? 이제 회사가 하지 말래. 우리 파라다이스는 어떻게 해?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지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좀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카오 카지노 영업장들이 중에서 그 정킨 영업장 폐쇄가 돼버렸고요. 이미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은 마카오도 가지 말고 해외 도박 여행 하지 말라. 요거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 공동부유 뭐 그런 이제 이슈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시티 CEO를 체포할 정도니까 네, 굉장히 강경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 만약에 그 해외여행이 재개가 돼도 이런 국내로 도박 여행을 오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이 부분은 중국인들이. 네, 그러니까 요런 또 내용이 있으니까 해외 카지노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투자하실 때 이 부분은 꼭 체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내 쪽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강원랜드 같은 거야 뭐 네네. 외국인이 못 가니까 네, 해외 카지노는 그런 좀 이슈가 있으니까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수 레저 위주로만 좀 투자하자 당분간은 해외 쪽보다는 내수 레저? 네, 뭐 내수에 있는 호텔 회사나 뭐 골프장 이런 것들은 뭐 여전히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기도 나와 있는데 강원랜드나 골프존에 대해서는 좀 타픽 의견 골프 너무 비싸 네. 골프가 너무 비싸니까 카카오 골프 뭐 이런 건 괜찮을 수 있잖아요. 아닌가? 아, 그 인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는 골프 치는 것 같지가 않던데. 아, 스크린은? 알겠습니다. 예전, 너무 비싸, 네. 골프장. 옛날 사람. 스크린 골프 같지도 않다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윈도우 회사라고 하는데. 자, 신세대 경쟁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뭐 무슨 저 지금 속보들이 계속 뭐야?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쟁 났어? 지금 뭐 채팅창에서 아, 보니까 아 미국이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 가족을 아, 철수 철수 명령을 아, 그거 했다. 그거 했어요. 예, 네,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불안하게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정권을 전복을 시도한 해가지고. 괴뢰 정부를 만든다는 거야. 응? 근데 여기 이제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이거든. 어, 그렇죠. 예. 무슨 챙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국민들한테 웃음을 못 주네. 그 주요 뭐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도 보좌관들도 다 그 방송국 PD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거기가.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코미디 쇼를 나왔고 그 방송국 PD며 이런 사람들이 다 장관하고 뭐 작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정부의 요직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지. 자, 하여튼 편중은 좋은 건 아니지. 네. PD를 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편중. 야, 그나저나 K옥션 아까 무너졌다가 다시 상한가예요. 네? 아, 30% 잠깐 무너졌습니까? 네, 살짝 네. 무너졌었는데. 네. 거래는 막 체결되고 있는데 네, 체결은 아직 돼요. 못 파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한가 잔량은 제 단말기로는 8만 몇천 주. 네, 8만 5천 주. 상한가 잔량 이 정도면 많은 건 아니잖아요. 많은 건 아니에요. 지금 거래량이 152만 7천 주 거래가 됐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뭐 팔렸을 것 같은데 그죠? 그죠? 일부 안 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지연이 된다거나. 야, 네. 어쨌든 이런 하락장에 따당 맞아요. 드신 분들은 진짜 따뜻하겠다. 부럽습니다. 네.
자, 코스닥은 하락폭을 또 키우고 있습니다. 네, 1.87%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리포트 있을까요? 네, 뭐 다 했고요. 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에코프로 비엠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키움의 이종의 애널리스트가 실제 이제 보고서를 썼어요. 그래서 오찬 공장 4-6층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 생산 라인 타격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4-6층은 보일러실과 휴게실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네. 직접적인 타격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언론 보도상으론 네. 그렇게 좀 나와 있고 4,400억 정도 보험 가입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금전적으로도 피해는 크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항의 전기차용 양극재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어쨌든 오창 공장이 제대로 가동될 때까지는 좀 일부 네. 공급 차질은 좀 부족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화재에서 아마 한 분이 아마 돌아가시고 한 네 분 정도가 부상을 입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직원이 네 그리고 지금 효성 TNC 화재에서도 한 두 분 정도가 뭐 연기를 흡입했다 이런 이제 소식들이 있는데 아마 이건 화재 진압이 계속 좀 진행 중이니까 그 소방관분들도 좀 안전하게 좀 화재를 진압해야 코스닥이 지금 계속 투매 나오네요. 이제 이 정도 반대매매 나올 수도 있겠는데 네, 반대매매 2%대 하락인 거 보니까 이미 지난주부터 좀 반대매매가 나오기 좀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주는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네. 지수가 밑으로 꺾여버리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 가까이 치고 있고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플러스 나고 있죠? 네, 하이닉스는 지금 아니 약보합입니다. 약보합 네, 마이너스 0.4% 플러스 잠깐 났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수가 빠진다는 거는 상당히 많이 빠진다는 얘기죠 지금. 네. 뭐 좀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거의 2,000개가 빠지거든요. 거의 2,000개 가까이 하락 종목이 그냥 다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시장 그러네요. 자체가. K액션도 상한가 일단 열렸네요. 예, 네, 열려서 게임 뭐 바이오 쪽 굉장히 안 좋군요 지금. 네, 아, 5%씩은 기본 빠지고 있네요. 그럼 미국 나스닥이 한 3% 가까이 빠진 데다가 이번 주에 또 LG엔솔 상장까지 있고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살려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없는 상황에서 또 반대매매 일시 나오면. 주가 좀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만 좀 버티고 있고 다른 기업들은 이제 대부분 한 1에서 2% 이렇게 코스피 같은 경우도 좀 크게 밀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요. 요 정도 하시죠. 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네. 뵙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